안녕하세요, 럭녀예요.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야 될게 바로 네이버 애드포스트인데요. 월 수입, 부수입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하나의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뭐 가입 방법이라던가 승인 조건 같은 거는 다른 곳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블로그를 개설한 지 90일이 지나야 되고 게시글이 50개 이상 그리고 일 방문자 수가 100명이 넘는다면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꼭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뒤로는 블로그에 광고가 뜨는데요. 그 광고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보다가 클릭을 하게 되면 CPC라고 해서 저에게 광고 그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구조잖아요. 제가 블로그를 거의 5년 넘게 운영을 했지만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방문자 수와 이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제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아무 스펙 없는 제가 일상글을 올리고 뭔가를 올리면서 조금씩 쌓여 있는 그런 노하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블로그라는 거는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 집을 매매하면 굉장히 내 거라는 기분이 있잖아요. 전세나 월세보다. 블로그도 온라인상의 어떤 나의 집, 나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늘리는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1. 단가가 높은 글을 작성해라. 그 템핑이라는 돈 버는 어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익이 높은 것들이 주로 보험이라던가 금융권, 렌트 이런 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도 그런 쪽에 수익이 단가가 높아요. 근데 이걸 이때 작성할 때 주의점이 단가가 높은 글이라 하면 방금 얘기했던 렌트카라던가 금융권이라던가 보험 이런 쪽인데 이런 거를 작성할 때는 좀 광고글로 네이버에서 인식을 해서 저품질 블로거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과 같이 감히 해서 적으시면 좋아요. 처음으로 입원했을 때 실비 보험 받았던 후기들을 남기면서 이런 보험이 있더라 하면서 캠핑 광고도 하나 올리고 그리고 밑에 애드포스트의 그 광고도 보험 광고일 거 아니에요? 제가 보험 관련된 걸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에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사용 후기를 적어라. 제일 쉽잖아요. 제가 어떤 물건을 쓰고 사고 하면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후기를 쓰세요. 제목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일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구매할 그 모델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썼나 찾아보는 거기 때문에 구매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뭐 레이저 프린터 뭐 모델명 쓰고 실제 써본 후기 이렇게 제목을 하고 글을 막 남기고 했을 때, 그 밑에 광고에도 레이저 프린터 관련돼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모델까지 찾아봤던 이 사람은 이걸 클릭해서 볼 확률이 좀더 높아져요. 다른 사람보다. 거기다가 지금은 광고 자체가 애드포스트가 예전엔 수익이 정말 약했는데 그나마 조금 바뀌어서 이제는 광고가 중간에도 한번 뜨고 밑에도 떠서 두 번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내렸을 때그 광고를 지나치지 못하고 클릭할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세 번째는 키워드 공부를 해라. 이거는 저도 지금 또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곳에서 키워드 도구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같은 이런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월간 조회수를 확인한 다음에 좀 사람들의 유입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글들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실시간 검색어는 좀 이슈긴 한데 그래도 반짝이라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써도 괜찮고, 예를 들어 울산 맛집이라고 쳐요. 그러면 울산 맛집은 너무나 나보다 잘하는 블로그들이 많이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페이지에 노출될 확률, 2페이지 노출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울산 맛집보다 좀더 세부 키워드로 잡아서 적게 검색해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유입될 수 있게 적으시면 좀더내 블로그라던가 광고가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울산 맛집이 아닌 울산 신정동 맛집, 아니 맛집이 아니라 밥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는 밥집. 조금 더 구체적인 명들을 적으셔서 세부 키워드를 파시는 것도 좋아요. 이때 참고할 게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키워드 도구예요.
네 번째는 일상글보다 정보성 글을 써라. 저 역시도 뭐 상품 리뷰, 체험단, 일상글 위주로 많이 썼지만 사실 사람들이 나의 일상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밑에 보면 댓글도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높아요. 그래서 일상글보다는 정보성 글을 작성했을 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확률도 더 높죠. 내가 갑자기 이 아이의 어떤 사진이나 이런 블로그 내용을 봤다가 광고를 클릭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아로니아의 효능 같은 거를 막 적었어요. 아로니아가 뭐에 좋고 뭐에 좋고 하면서 아로니아는 어떻게 먹는지도 자세하게 막 적어주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로니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밑에 광고에 아로니아 상품이 뜨면 클릭할 확률이 높죠. 블로그에 광고를 클릭할 확률을 높이는 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재 처음에는 한 달에 만 원 정도 들어와서 1년에 10만 원 이렇게 남짓해가지고 치킨값 정도 그냥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수익이 그래도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진짜 100만원까지도 네이버 애드포스트로 벌던데 저는 그냥 제 일상글이나 무조건 남을 위해서 뭔가 정보성 글을 막 쓴다기보다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많이 써서 굳이 이 애드포스트 수익 자체에 집착을 하진 않아요. 그냥 블로그 자체에 글을 쓰는 걸 좀 더 즐기는 편이에요. 이것도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날은 뭐 빵원인 날도 있기 때문에 막 주식 보는 것처럼 아 오늘 떨어졌네 기분을 좌우하거나 그러는 분도 있거든요. 초반에 그런 마음보다 블로그 자체를 즐겁게 시작했는데 수입도 들어오네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가볍게 이런 부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